부장실과 한번 해볼까? 골드 없이 물음표 가는 것도 좀 그렇다니. 이러면 또 성직자 나와서 사람 빡치게 하는데. 조간 보험 되게 빨리 나왔네. 실망 이벤트. 자가수리. 어둠. 어둠 하나 있어야 엘리트 잡을 것 같아. 오예! 이런. 아이고, 랑카페님. 아, 일스택이다. 랑카페님, 호스팅 감사합니다. 아, 뭐 어둠만 나와? 어둠의 자식이야? 아니, 여기 어둠, 여기도 어둠, 여기도 어둠, 여기도 어둠 나오지 않았어, 지금? 사면둠. 캄캄하구만. 다시 보기를 못 찾으시겠다고요? 어제 300원 넘었었는데. 버퍼 홀로그램. 아, 버퍼 짓고 강화해서 엘리트 봅시다. 보스전에서도 좋고. 네, 버퍼가 일막 엘리트 되게 잘 잡아. 깼습니다. 라가블린 빨간맛 다 버퍼밥이죠. 흐접색. 깼습니다. 축전기 걷어내기 후벼파기. 걷어내기라도 써야겠다. 바나나 부적인데 욕을 먹을까? 오리아르콘. 소매난 놈들. 또 초기. 아. 에반데. 아, 왜 울렸어, 수비. 아이. 회중시계까지 나와서? 제커? 띠용. 병법사인데? 일단
망할 타격 주고. 이거 P2로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충분히 잡죠, 이거. 존버하고 하하 개꿀 메아리 하위모 탐색 병법 써 있어서 메아리 못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오리알콘까지 있네 닷도 있고 부적 서열 그럼 이제 약간 빙하 급한데 현돌 집었으면 어떤 미래가 닥쳤을지 정말 무섭네요 야 미친 뭐야 저것들 야 잠깐만 야 또라이들아 아니 잠깐만 야이 아 나 오리알콘 왜 까먹었지 왜 자꾸 까먹지 우리 하르콘의 원한 아이야 고기 없나? 나 피 없다 서순 좀 할 수도 있죠. 하하. 아이. 유타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저게 필요할까? 필요하겠지. 제목을 안 바꿨잖아. 영채와 메아리 영채와 오리아르콘도 있다 야 미친 개고생 야 이거 위험하다 인구 필거 타격과 수비로만 시작 옵션은 무관가 허실 뭐야? 나 못 봤네
It's now but not over, 얘님. 후원 감사합니다. 디펙트 닌두 표리검 타수로만 시작. 그러니까 저거 타지직 이중 시전 없이요. 어둠 강화된 거 쓰는 게 이득 아닌가? 메아리 있으면? 아닌가? 아, 몰라요. 님들이 계산해 주세요. 아이고,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뭐가 이득이야? 어둠별이 이득 아닌가? 아, 메아리 없을 때? 메아리 없을 때. 아니, 근데 이거는 이중시전 걸때 어둠 뿔 걸려있는 거 시전하려고 그러죠. 어둠 뿔이 더 세자. 아닌가? 어둠 먼저 쓰면 똑같나? 아, 서순했네요. 죄송. 서순할 수도 있지. 앞으로도 서순하겠습니다. 당당하게 서순한다. 영체화 강화해놓고 메아리 영체화 하면 좋을 것 같네요. 순풍당당. 죽어라. 안 죽네. 소비. 별로 필요 없겠죠. 유성 타격 쓸 거면은 오히려 야이 이런. 오달달. 영체와 겁나 가엾습니다. 영차 쓰자. 이거 필요, 써도 되네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쏜무. 네, 저놈의 소비는 왜 자꾸 나온대? 빙하? 소비 넣었어야 했나? 소비 넣고 그냥 제기 돌려서 했나? 잘 모르겠고. 영리 혈액군. 순서했다. 뿌듯. 메아리 있으면 뿔이 이득이지. 대기 뭐 나름 강력하네요. 병법서도 좋았고요.
투사 흡착세. 탐색 있으면은 회중식에 보기는 힘들겠지만 영체화 버퍼 메아리는 편하겠네. 근데 이거 회중식에 못 보는 게 좀 아쉬운데, 그냥 탐색 없이 회중식에만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? 어? 룬 괴라미드? 괴라미드 쓸 거면은 타수 다 때려치워야 될 것 같은데. 평형 있으니까 괴라미드 필요 없겠다. 아, 축허나 왕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왕관 할까? 사실 뭐 이제 덱 집을 거 없지 않나. 파워카드 몇 개 나오면 집겠지만. 지금 집을 게 반복, 그 다음에 저 이상한 거 뭐냐, 축전기. 사실 뭐 축전기 말고는 집을 게 없는데. 다중시전도 심장 생각하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. 초커 시계. 킹관 갑시다. 달팽이네. 상점에서 빨리 저거 축전기. 축전기 찾아야죠. 응, 영채화야. 커지면 이직거리가 힘든. 아예 복숭아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광역들이 없네. 영채화 한 장 남았다. 버퍼로 어떻게 안 될까? 이걸 이 데미 남았네. 실수한 것 같아. 야,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 바랍니다.
걸걸. 버퍼 또 나왔다. 황포 하나 더 할까? 축성기나 나오지. 근데 심장전에서 단타 아니면 버퍼도 쓸모가 없는데. 15연타는 영체화로 맞고 단타는 버퍼로 맞고 이래도 그냥 타격이나 지울까?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이쪽에 누우시면 됩니다. 딜이 모자란데 더 버틸만한 빙하까진 나왔고 이제 반복이나 저 축전기 이런거 나와야 되는데. 축전기님 그립습니다. 어둠 남은거 뿔로 만들어야겠다. 서순 쉿. 에 모른 척 하세요. 으악 이빨 다 날린다. 애매하네. 딜 모자란다. 암선 병법 써 못 보긴 하는데 그냥 어둠불 쓰는 게 낫겠죠. 더 세겠죠. 시계 맞네. 미친 화상범. 화상 극혐. 금이 카드가 별로 이쁘게 안 나온다. 아 반복 나왔네. 반복 받다죠. 메아리 빨리 좀 줘요.
하하 죽어라. 킹짱 크림. 아 이런 느둠을 강화해야지 마. 어? 손해인가? 이득인가 손해인가? 이거 이득이야 손해야? 어차피 이거 안해도 강화 때릴건데. 그냥 우상받고 잠이나 자까? 어차피 강화할 거 없잖아. 아, 구회복하네. 잘한 짓이다. 그저새 아니 레벨이 좀 임마. 대에엠은 뜰 줄 알았는데 안 뜨네요. 히든 미션 48층 포탈 미션 실패. 히든 미션 있어서? 아예 카루손이 후원 가서 먹었습니다. 그러네 안 떠불었어. 잠깐만 이거 됐다. 됐다 됐다. 영 채워다 먹어라 작은 치즈 방석들아. 어우 방석 히롱. 작은 치즈 방석들아. 아이 회중식이 너무 좋다.
홀로그램 제기 뭐 넣어야 되지? 이중시장? 아닌데 코스트는 있는데 걷어내기나 홀로그램? 겉홀? 겉홀? 겉? 겉홀? 겉홀? 겉? 메아리 또 나왔네. 캘리퍼스 나왔네. 캘리퍼스 어차피 못 볼 거잖아. 메아리 하나 더 넣어서 메아리 영수와 챙기고 수비 꺼지고 포션은 저거 두 개면 되겠지. 이제 드루와의 싸움입니다. 드루 잘 뜨면 이기고 안 뜨면 뒤진다. 어떻게 하지? 평형을 쓸까? 영채화를 써야죠. 메아리 쓰기였구나. 헷갈렸다. 내단 버퍼 대망의 심장. 심장 어접. 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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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접. 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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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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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아리 두 번 쓸까? 어떡하지? 메아리 일단 버리자. 메아리 일단 버리고 나중에 벤벤복. 아야 좋진 않네요. 근데 잡지 않을까?
영체 하나 남아 있잖아. 다음 턴에 킬각 나오겠네. 야, 뭐 안 나와도 상관없지. 야, 이렇게 심장 깨네. 어우, 색다른 덱이다. 우리 가중시계 덕분입니다. 1막 3둠시드. 영체화 있으니까 냉기 없어도 돼서. 영체화랑 메아리 사기카드 두 개. 사기카드 두 개 시너지 보니까 얄짤없다. 미션은 황금 우상만 맞췄어요. 황금 우상 저거 3막 모아이 줘가지고 없지만. 영웅 다섯. 영체화가 진짜 좋긴 좋다.